강원도지사 선거에 최문순, 정창수 예비 후보가 오늘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새로운 강원도 발전 방향을 제시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는 평화사업을,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는 방문자 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원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의 맞대결입니다. 최 후보는 어제 강릉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3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림픽을 시작하던 첫 마음으로, 남북의 평화를 열던 처음의 결심으로 뛰겠습니다. 강릉 재진간 철도 연결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평화 관련 사업을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습니다. 철원 평화 산단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남북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 우리가 그동안 받고 있던 군사 규제를 푸는 문제들이. 정창수 후보 핵심 전략은 방문자 경제를 통한 강원도 경제 성장입니다. 올림픽으로 확충된 SOC를 토대로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방문객을 늘린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기업도 갖고 옵니다. 방문자가 내수를 키워주고 기업체가 생기면서 지역 자체가. 평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걸 구분해야 되는데. 최대 쟁점으로는 7년째 표류 중인 춘천 레고랜드가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 후보는 멀린사 직접 투자로 추진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 후보는 협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사업성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밖에 올림픽 시설의 사후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TV 유선 이승훈입니다.